우리는 주님이 주실 축복 기도하면서 반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맘든지 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이루소서. 두 손 높이 겁니다. 힘을 내세요. 주께 고아놓는 도로
모욕적인 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은행을 또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사기를 당하신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엉어리가 져버렸습니다.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나간 날의 그 아픈 기억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썩 기분이 좋지 않는, 때로는 그 생각만 하면 울분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혈압이 오릅니다. 평생 이 사람은 나는 잊지를 못하고 좋은 추억이 아닌 두고두고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미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 가족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상담 내용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무시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상처가 벌써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이분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될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예의 바르게 서로 부부관계에 서로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될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상처가 있는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문득 기억에 새롭게 떠오르기만 합니다. 형제간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원한, 그리고 분노, 혈기, 미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그것을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또 갖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안갚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미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직도 그 아픔이 있고 분노와 정오심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지명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1040년 이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그는 15세 나이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지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역사는 BC 1025년이며 그의 나이는 15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세 때 지명을 받았던 이 사람은 BC 1010년 이 사람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 지금 세계 역사가 정언하고 있는 이 사람은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여러 명의 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자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는 이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에는 암논이나 다말이나 압살롬은 같은 한 아버지, 친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 두 사람은 베달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이 베달은 오빠가 늘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암논이 다말을 급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하 13장 21절에는 다윗이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심히 진노하니라.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충격적인 이런 사실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3장 23절에는 만 2년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만 2년 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 자신의 딸을 급탈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친누이 동생을 급탈했던 이 암논을 어떤 처벌이든 처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었거나 어떤 책망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배달은 형제인 암논을 유난히 감싸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한 번도 말 한마디 책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 원한을 가지고 2년 세월을 지내본 그는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불일듯이 끓어오르는 그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되면 15장 30절 그리고 18장 9절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다윗왕이 피신하고 난 뒤에 궁궐에 남아있던 다윗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미처 같이 도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텐트를 치고 이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을 차례로 급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그의 결과는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그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서 칼로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수 갚고 싶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늘 원한의 칼을 마음속에 이 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찌른다. 이런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 정오심 이러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듯이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성경은 오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과 로마서 12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네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대신 해주마.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를 아무리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너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에서 원망의 마음 품지 말고 정오의 마음을 품지 말고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고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주마.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부터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더 아름답게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만신창이 되어버린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에 대한 계속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상처가 어떤 것이든 너를 억울하게 만들었고 너를 지금 오늘이 그 현실에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던지 그 사람에 대한 정오심을 갖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이 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는데 환경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딸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세겜 남자로부터 붙잡혀서 그런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에게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었는데 이 디나에게 친 오빠가 있는데 시몬과 레비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이 시몬 레비가 자신의 누이가 급탈을 당한 소식을 알고 자신의 누이 디나를 급탈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누이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예식이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 예식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할례를 하게 한 후에 그는 시몬 레위가 계획적으로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대살인극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겜에 있던 재물들을 다 약탈했고 그리고 그 부녀자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9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갚았더니 압살롬이 불행하게 되고 또 시몬 레위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갚는다고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정오, 분노 그것을 갚는다고 갚았는데 해결되었을까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또 만듭니다. 원수는 원수를 또 만듭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면 그대로 악을 또 도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장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사형 집행을 할 수 있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선포하는 자리가 재판장 자리인데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 재판장 자리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압살롬은 그렇게 행동했고 시몬 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재판장이니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테니 그것은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당했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대는 또 옮겨갑니다. 각 시대별로 이러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는 만취했습니다. 어쩌면 의식불명인지 모릅니다. 그런 집안에서 술에 만취된 그는 하체를 벗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집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하체를 벗고 누워있었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내었습니다. 사방에다가 이 사람은 아버지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셈 야벳은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뒷걸음질 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뒷걸음질 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장고 덮었습니다. 훗날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덜쳐내었던 이 함을 가리켜서 함의 아들이 가난인데 가난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같은 광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덜쳐내고 어떤 사람은 덮었는데 덮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은 창대한 민족이 되고 그들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덜쳐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덜쳐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쉬지를 않습니다. 쉴 사이 없이 계속 다툽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오손도손 대화하던 이 부부 사이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때론 손찌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욕설이 나갑니다. 오늘 덜쳐놓은 자와 덮는 자,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덮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은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누구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결같은 직분은 달라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가리워주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천국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귀한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만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치루십니까?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허물 가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린 각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우편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까? 좌편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까? 우편강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편강도가 회개할 때에 대화를 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그 강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화하시지도 않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치고 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미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미워하고 질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는 결국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면 나는 구원의 길인 줄 알았더니 사망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고, 교회와 오면 살리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죽이는 십자가에 내가 그것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죽입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내 기준 잣대에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판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온갖 흉허물을 다 돌쳐내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퀴기만 합니다. 밟기 좋아하고 때리기 좋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해도 감싸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점보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만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과 그리고 17장 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잘못을, 내 남편의 잘못을, 내 아내의 잘못을,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잘못을 서로서로 간에 용서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정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가차없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구제불능이야. 당신 앞으로 당신 폐인이야. 이 소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했으면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과 용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곳이 교회인데 가장 사랑에 메말라 버린 것이 또한 교회이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를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져다 놓고 세상에서 판단해주고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을 세상에다 맡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면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17세 나이 때에 바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요셉을 17살 때 그들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노예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렸느냐면 형제들한테 이 사람들은 그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이 소년 요셉은 애굽이란 낯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말로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그런 신세였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그는 성경은 강조하기를 애굽의 바로왕 시비대장 집에 그는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비대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집에 들어간 그는 이 시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겉옷을 잡고 계속해서 강요할 때 이 사람은 요셉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사람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모함을 받은 그런 저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를 급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로 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마음속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보통 사랑 같으면 정오심을 갖습니다. 늘 이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형제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형제들이 흉년이 와서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동생 눈에는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동생이 노예로 팔려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사실을 자신이 국무총리 된 것을 밝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0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내려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불안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저 요셉이 이제는 우리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요셉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간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정하다시피 누가 누구에게 사정해야 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요셉이 사정하면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 형제들에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책임을 지는 요셉의 모습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모함을 했을 때 성경에는 보디발 아내를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던 이 요셉의 모습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셉이 있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 몸에 잉태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마리아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셉 청년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어떤 다른 남자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원수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만인들에게 이 마리아의 부정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냐면 그 당시 법은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거나 또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대중들 앞에 군중들 앞에 끌려나가서 군중들이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를 살려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조용히 소리 없이 끊으면 마리아도 살고 대중의 아이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요셉은 이 신약의 요셉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실 때 감람산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33세를 일기로 떠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말씀 가운데 지명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가장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먹으로 때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가시멸관 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침뱉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옷을 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던 망치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먼저 그곳에 가라. 원수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주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고약에 한 가지씩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의 정오심 그리고 마음의 분노 그리고 마음에 삭힐 수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어떤 감정, 응어리진 것들, 원수된 것들,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셔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은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원수 갚는 것 내게 가져와서 내게 내어놓아라.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간 날의 아픈 상처 다 잊어버리고 우린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새 시대가 여러분 앞에 도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